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칭찬도 하고 싶고, 그리고 칭찬하면서 그 사람을 유혹하고 싶고, 혹은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마음에 들고 싶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랑에 빠지는 마법의 칭찬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칭찬하는 방법 정말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남자가 좋아하는 칭찬법과 여자가 좋아하는 칭찬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칭찬 포인트를 정하셔야 됩니다. 사실, 칭찬을 할때 상대가 좋아하는 거, 상대가 잘하는 거, 상대방이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고 인정받고 싶은 점을 칭찬을 해주면 훨씬 받아들이는 것도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운동을 좋아해서 그런가 정말 오태가 좋다. 이렇게 칭찬을 한다거나,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와, 정말 이거 진짜 직접 그리신 거예요? 와, 정말 그림을 잘 그리시네요.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칭찬 포인트를 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맥길대 연구에 따르면 남자는 여자에게 고백할 때 칭찬을 하고요. 여자는 남자에게 로맨틱하게 사랑 고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칭찬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 연구의 반대로 생각을 하면, 남자는 칭찬받길 원하기 때문에 칭찬하면서 고백을 한다는 거고요. 여자는 로맨틱한 그 분위기를 원하기 때문에 로맨틱한 사랑 고백을 받고 싶어서 상대방에게 로맨틱하게 사랑 고백을 한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칭찬을 하세요. 남자에게 칭찬하는 방법 알려드리자면, 넌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야, 너무 완벽한 사람 같아. 넌 진짜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 이렇게 그 사람의 일, 그 사람의 관심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거죠. 여자에게 칭찬하는 방법 다릅니다. 여자에게 어떻게 칭찬해야 되느냐? 난 항상 네 옆에 있을 거야. 난널 지켜줄 거야.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이렇게 너만 좋아해, 너만 사랑해, 너밖에 없어. 이런 포인트로 칭찬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여자는. 남자는 그 사람의 일, 그 사람의 보이는 것들, 이런 결과물, 이런 걸로 칭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정하세요. 이렇게 칭찬 포인트를 다 정했다면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마법의 칭찬 방법 두 번째 단계입니다. 칭찬의 근거를 제시하세요. 칭찬을 할때 칭찬의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칭찬을 할때좀 조심을 해야 될게한 가지가 뭐냐면, 심장이 왼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왼쪽에서 이야기를 하면 경계심을 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오른쪽에서 대화를 할때 경계심이 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을 것이냐, 오른쪽에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반응이 다르다. 칭찬을 할땐내 칭찬에 상대방이 납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반드시 얘기를 해주세요. 매일 아침 정말 일찍 오시네요. 진짜 부지런하세요. 발표 정말 잘 들었어요.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이렇게 최소한 하나의 근거를 딱 짚어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두루뭉실하게 그냥 잘생겼어요, 되게 멋있어요, 말씀 되게 잘하시네요, 이런 칭찬은요, 성의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내가 납득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얘기할 때 설득당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진심으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일 때 상대를 더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칭찬의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이유를 연구 결과로 알려드릴게요. 로체스터 대학에서 198명의 성인 남녀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을 한 사람에게 더 호감을 느끼는지 물어봤습니다. A그룹에게는 자신이 동의할 수 있는 점을 콕 찍어서 칭찬을 했고요. B그룹에게는 듣기 좋은 말이긴 해도 선뜻 동의하기는 어려워. 근데 뭐 좋은 말이구나. 이런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칭찬에 사람들은 더 많이 호감을 느꼈다고 대답을 했어요. 칭찬의 본질은요, 듣는 사람이 인정할 수 있냐, 없냐에 달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되게 뚱뚱한 사람이에요. 근데 너 진짜 날씬하다 이러면 이건 모욕감이 들겠죠.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그 말이 맞아. 정말 사람 잘 보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내가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칭찬을 해야지 그 사람에게 훨씬 더 정직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이것을 심리 용어로 자기입증 효과라고 합니다. 칭찬은 곧 설득입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을 상대방이 이야기를 해줄 때 훨씬 쉽게 마음을 열어요. 맞아, 나 그런 사람이야. 그래, 너는 나를 정말로 알고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납득할 수 있는 칭찬을 할수록 신뢰와 호감도가 같이 올라간다는 것.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에 빠진 마법의 칭찬법. 칭찬의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 연구를 알려드릴게요. 플로리다 대학에서 연애 중인 남자 40명을 모집해서 남자들은 어떤 칭찬을 좋아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성격을 칭찬했을 때는 105점이 나왔고요. 몸매를 칭찬했을 때는 57점이 나왔습니다. 아무 칭찬을 하지 않았을 때는 90점이 나왔어요. 차라리 몸매를 칭찬을 할 바에는 아무 칭찬도 하지 말고 가장 남자들이 좋아하는 칭찬은 성격을 칭찬할 때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남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건 성격이나 능력을 칭찬을 해주는 거거든요. 애인에게서 이렇게 너 능력 되게 좋은 것 같아, 성격 진짜 좋은 것 같아, 이런 칭찬을 들은 남자들이 이 연인과의 관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외모에 대해서 칭찬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여자분이 남자의 외모나 몸매만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칭찬을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관계 만족도가 낮아서요. 이 사람과의 연인과의 관계가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던 거죠. 연구의 결과로 보면요, 연인이 능력을 인정을 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애인이 여자분이 이거 좀 도와줘, 그래서 도와줬는데 이 도움을 주고 난 다음에 너무 멋있다, 너무 잘한다,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런 칭찬을 해줄 때 훨씬 더 인정받는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줘 하고 와 대단해, 이 칭찬만 하더라도 남자분들은 이 여자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남자의 몸매만 칭찬하거나 외모만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능력이나 재능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들의 머릿속에는 내가 몸매 말고는 칭찬받을 게 없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를 칭찬을 할때그 근거를 얘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의 능력, 성격, 이런 것들을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성격이 좋은지,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죠. 사실 남자와 여자가 이성이나 애인으로부터 행복을 느끼는 그 순간이 각각 다르거든요. 남자는 내가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일 때, 상대가 나를 필요로 할때 굉장히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상대방한테 내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자에게 칭찬할 때는요, 그냥 적당히 과장하고 오버하더라도 너무 예뻐, 어쩜 이렇게 예뻐, 내 눈에 너무 예뻐, 이 정도로 과장되게 오버해서 칭찬하더라도 괜찮아요. 근데 남자에게 칭찬을 할 때는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확한 장점을 파악을 해서 넌 그걸 정말로 잘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칭찬이 훨씬 더 남자를 기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나빠졌을 때, 싸웠을 때, 그 관계 회복이나 커플이 관계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부부 상담 프로그램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내분이 남자분에게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이 칭찬하는 그 연습을 시키고 그 칭찬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에게 칭찬을 할 때는 그 근거 있게 칭찬을 하되 그 사람이 정말 납득 가능한 근거를 대라. 그리고 능력을 중심으로 칭찬해라.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마법의 칭찬법 세 단계입니다. 억지 포장하지 않기. 사실 사람마다 콤플렉스 열등감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상대방의 콤플렉스를 억지로 포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합니다. 칭찬하려고 하다가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게 되고 그 사람의 콤플렉스를 건드리게 되면 오히려 관계가 악화된다는 거예요. 피부가 안 좋은 사람에게 피부가 진짜 도자기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겠죠. 만약에 노래를 못하는데, 야, 노래 너 가수 데뷔해야 되겠다, 이런 비꼬는 말로 들리잖아요. 이런 칭찬이 정말 최악의 칭찬이에요. 그래, 상대방이 동의할 수 없는 칭찬은 절대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할땐 그냥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칭찬의 포인트를 잡아라. 상대방이 원하는 칭찬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칭찬의 근거를 명확하게 대주는데 그건 역시도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대야 되고요. 세 번째가 그 사람이 열등감으로 갖고 있는 영역, 굳이 포장할 필요 없는 영역을 포장해서 억지로 칭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거가 없는 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있다.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칭찬하는 방법을 사실 칭찬하고 싶지만 그 방법을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칭찬하는 방법을 배우시고 내가 여자라면 남자에게 칭찬하는 방법을, 내가 남자라면 여자에게 어떻게 칭찬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